이낙연 전 대표도 남북 정상회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고,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 박사님도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좀 취재된 내용이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여러 요즘 일련의 과정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 동일하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접근법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야겠죠.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전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 목표에서 이벤트를 구상 중일 거예요. 가장 마지막 순간이 아마 북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하냐? 지금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북경올림픽에 초청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동계올림픽 가시려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북경올림픽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은 주선하는 방식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때 그게 안 열린다면은 약간 시기를 앞당겨서 사실 9월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 우리가 남북 유엔 공동가입 30주년이거든요. 그런 이벤트도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유엔 행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려울 예. 것이고 내년 2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북경에서 한다는 것을 목표로 고위급 회담을 갖거나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구자영 소장님.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1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이 정상회담이 10월 4일에 있었거든요. 또9.19 평양에서 그 남북 군사 합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굉장히 이 집회와 시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이 김정은의 깜짝 답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연합훈련 논란, 이게 지금 정상회담으로 이 얘기까지 번져서요. 관련 소식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